컴퓨터 다 비치는 디테일 보라고? 컴퓨터가 비친다고라? 잠깐만, 이거 대머리 뭡니까? 에에에? 너무 어쩜 솟아있어요. 글쩍글쩍글쩍글쩍글쩍. 임돌이 아닙니다. 노돌이 햄 아닙니다. 오늘은 무려 새로운 버추얼 의상과 새로운 버추얼 헤어가 두두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. 아 근데 진짜 이번엔 진짜 근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. 평소에 막 의상 같은 거 공개할 때 기대하는 말을 알았는데 진짜 이번 거 진짜 귀엽습니다. 보이시나요? 뭐 보이는데 예쁘다고 하냐고.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새로운 헤어는 바로 포니테일이 엄청나게 리뉴얼된 짜잔. 일단 첫 번째 헤어와 의상. 자, 의상은 여러분 짜잔. 아이보로 의상. 아니 잘 나왔잖아요. 근데 디테일이랑 이런 거 다 달라진 거 어때? 아 리액션이 좋은데? 들어가. 그러면은 이거에서는 님들 리액션이 작았지만 과연 이 헤어에서도 리액션이 작을 수 있을까? 짜잔! 하이요 여러분! 짱갈레입니다! 어때? 이거 짱 귀엽지? 이거 귀엽지? 완전 뭔가 내추럴하지 않아? 아 맞다, 의상도 된대.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이거 완전 귀엽지 않나요? 풀트? 다음에 풀트도 데리고 와볼게. 근데 이 헤어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근데 보다 많은 거 있잖아요. 얘도 예쁘지 않아? 이게 원래 헤어가 근데 이 헤어였던 거 기억나요? 원래 내가 맨날 쓰던 포니테일 완전 예뻐졌지 않아? 포니테일? 너무 이쁘죠? 그쵸? 완전 너무 이쁘죠? 뭐 해야 되지? 좀 고급 버추얼 필터. 팔터지가 너무 더럽다고? 그림 그리지 그래. 아니 기다려봐. 근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팔꿈치만 따뜻한 느낌이야? 아니 기다려봐. 제작자님! 버추얼 만들 때는 이거 팔 안 들어봐서 몰랐는데 이거 왜 여기만 뜯어있냐고. 근데 이거 팔 밑에만 이게 현실 고증 뭔데? 아무튼 이 헤어와 함께 또 다른 헤어.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완전 초청순한 머리입니다. 어떤데? 초청순 어떤데? 이게 제일 귀엽다고? 아 진짜? 짜잔! 옷 빨았나요? 옷 빨았어요. 아니 세탁업소에 맡겼는데 여기 빼고 다 빨아줬어. 이게 뭐야. 빨리 비벼. 아니 90년대 토시 아니에요. 그렇게 낡은 거 아니에요. 썸네일 그리느라 이게 지금 이거 다 이렇게 덜펴진 거야 여기. 그치 너무 예쁘지? 너무 이쁘다고요 여러분. 하지만 이 헤어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. 뭐냐면 이 버전에서 바로 머리를 묶은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짠! 프리한 내추럴 똥머리 버전. 어떤데? 아니 근데 헤어 바꿀 때마다 난 이게 맘에 드네. 어우 난 이거네. 어우 나 이게 맘에 드네. 사람들 취향 다 다른 거. 넘어간다. 근데 저는 제일 맘에 드는 건 요 머리랑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?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제가 기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짠! 진짜 귀엽죠? 이 머리는 가끔 쓰지 않을까 싶어. 약간 그럴 때 있잖아. 맹해지고 싶을 때. 그리고 나 전부터 말했지만 이제 그것도 바꿨어. 렌즈도 바꿨어요. 눈 너무 초롱초롱하게 잘 바꾸지 않았어? 이거 색감 조정도 내가 했다. 컴퓨터 다 비치는 디테일 보라고? 컴퓨터가 비친다고라? 잠깐만 이거 대머리 뭡니까? 에에에? 야 이거 보추얼 확대하니까 대머리 되냐? 아니 이거 뭐야? 내 머리 어디 가졌어? 어? 아니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. 잠깐만. 오해예요 여러분. 오해입니다. 포즈 와주세요. 아니 오늘 신헤어에 대머리는 없다 했는데 아니 왜? 아 생겼다. 잠깐만. 뭔데 이거?
아니 가발이고 가발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지 근데? 당황스럽네 이거 이스터에그인가 뭔가 그거냐? 나도 모르는 탈모가 왜 갑자기 생성된 거지? 풍성한 머리 해야겠다 짠 풍성충 등장 아니 풍성해 보이고 싶은 가발이 아니고 진짜 풍성한 거라고 찰칵이 나고 오케이 네 자 촬영 타임 갖겠습니다 브이 대머리도 한 번만 받들인다고?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뭐하면 사람들이 대머리 받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아니 이거 대머리 가까이 와야만 보이는 게 더 너무 어쩌고 솟아있어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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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대머리 말고 예쁜 머리 촬영 타임 임돌이 아닙니다 노돌리 햄 아닙니다 예쁜 것만 기억하라고 예쁜 것만 봐줄 테니까 이상한 거 기억하지 말라고 삐 전신샷 있습니다 완전 전신샷 이번 의상 대박이죠? 아까 게 더 임팩트 있는 것 같다 대머리 말고 이걸 기억하라고 옆모습이요? 요렇게 옆모습 보여주는 적은 처음인걸? 됐다 이제 쓰리 사이즈 계산하러 간다 그게 무슨 소리니? 그날 인류는 찌그러진 복숭아 같다고? 칭찬인가? 맞아요 여러분 찌복입니다 찌복 아 잠깐만 상품성 없는 복숭아라는 게 무슨 소리니? 키로당 세일하는 봉투에 마구잡이로 담아 팔리는 복숭아 같다는 얘기니? 맛보기형 복숭아 이거만 심지어 판매도 안 되셔? 여기를 보세요 아니 근데 방금 내 버츄얼 만들어주신 분한테 연락 왔거든? 일단 팔꿈치 까만 거 의상 까만 거 수정했고 대머리 아 내 방송을 보셨나 봐 대머리 수정해서 보내셨다고 대머리 왜 생기는지 이분도 모르셨나 봐요 탈모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머리 말고 풍성한 거 기억해주세요 이 머리도 귀여워 잠깐! 임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